자, 하나, 오른발로 오픈하고 오픈 스텝과 오픈 스텝과 그 다음 크로스 스텝을 섞어가면서 당겼다가 탕 좀 더 힘을 줘도 돼요. 아, 그렇지. 포핸드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포핸드에서 라켓을 빼는 요 빼고 다시 나가는 요 리듬감을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빨리 빼는 것도 중요하고 천천히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공이 날아오는 속도에 비례할 수 있는 내가 테이크 백과 임팩트까지 팔로우스로까지 이 스윙 스피드가 중요해. 네. 다시 준비. 빼다가 나가는 준비. 빼다가 나가는 맞아요. 빼다가 나가는 좋아요. 빼다가 나가는 좋아요. 빼다가 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뭐겠어요? 공의 구질 자체를 파악을 못한 거야. 아, 방금은 제가 좀 약간 찍듯이 눌렸는데 이런 샷 같은 경우에는 공이 바운드 되고 쫙 깔려버리겠죠. 쫙 깔리겠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이 날아올 때에 상대가 치는 샷이 포핸드에서도 그죠? 그냥 일반 그냥 약한 적당하게 바운드가 되는 포핸드 드라이브가 있고 회전을 많이 거는 탑스핀 드라이브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백핸드 슬라이스 같은 경우 이렇게 뒤에서 스트로크 대 스트로크를 칠 때 슬라이스 치면 공이 바운드가 어떻게 돼요? 바운드 되고 난 뒤에 깔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상대가 치는 모션을 보고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돼요. 레슨 할 때 봐봐. 공 오면 레슨 할 때 공이 이렇게 오잖아. 바운드 되고 요 정도로 치잖아. 그죠? 슬라이스 치면 바운드 되고 공이 이래 된다고. 쭉 깔려본다고. 그죠? 그 다음 그런 거 플러스. 그 다음 상대가 공을 쳤을 때의 파워. 그죠? 봐요. 내가 똑같은 공을 포핸드로 드라이브를 치지만 쳤을 때 공에 약하게 치면 약하게 포핸드를 감으면 저 봐, 여기 첫 번째 바운드가 여기 떨어졌다가 두 번째 바운드는 저까지 밖에 안 오지만은 세게 치면은 첫 번째 바운드가 이렇게 길게 간다니까. 그래서 상대가 자 모션을 보고 이렇게 빼면 포라시 한 번씩 내 장난으로 스매싱 때려 이 하면은 겁나가 아이 하잖아. 그죠? 그럼 제가 세게 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런 거를 파악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공을 칠 때에 모션을 보고 자, 요 공은 파워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파워가 없다. 자, 소나시 같은 경우에 내가 상대가 공을 치는데 몸이 뒤로 물러나가지고 하면서 이래 치는데 공을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라켓을 빼고 나가는 템포가 여기가 있어도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상대가 막 내가 찾는 공이 약해가지고 상대가 이렇게 빼가 세게 주려고 이런 모습 보면은 이 모션만 봐도 아 저건 세게 날아온다는 걸 봐야 되잖아. 그러면 공의 바운드가 쭉 깔린다. 그런 것들이 좀 인지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스트로크 칠 때는 어때요? 상대가 거리가 머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지금 저처럼 발리드 스트로크를 치게 되면 어때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내가 치면 공이 더 빨리 나는 거, 더 빠른 준비와 그런 스플릿 타이밍, 라켓을 빼고 다시 나가는 요 상체의 리듬, 그런 게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소나 씨가 지금 이렇게 랠리를 할 때 그런 모션들을 보고, 한번 해봅시다. 다시. 여기 빼고. 자, 빼고 나가는. 좋아. 다시 뒤로. 라인 뒤에. 다시. 라켓을 빼고, 빵. 좋아요. 라켓을 뺐다가, 빵. 좋아요. 라켓을 뺐다가 이런 거는 지금 느껴졌죠? 방금 어디서 깔렸죠? 맞아요 깔렸죠? 그러면 요런 샷이 다음부터 올 때는 아 요거는 깔리는 공이니까 내가 테이크백 동작을 이렇게 크게 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게 그죠? 근데 다음번에 공이 오는데 또 이래 빼면 또 깔려 밀려서 또 이래 될 거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상대의 모션이나 탑법을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캐치가 돼야 돼요. 처음에 이 레드몽키한테 어떻게 배우러 오게 됐어요? 배우러 오게 된 계기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테니스를 치다가 이제 한동안 쉬었어요. 이제 쉬면서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여러 사이트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이제 대구에 마침 이제 좀 조일 테니스가 조금 유명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게 됐죠. 아 제가 아니고 조일 테니스장이 유명해서 아 제가 찾아온 건 아니고 네, 조일 테니스장에 이제 네. 그 코치분들이 좋은 코치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네. 이제 오게 됐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저를 찾아온 게 아니라 저를 테니스를 찾아온 거잖아. 내 몸을 포함해서. 아, 포함해서. 아, 그래요. 맞아요. 처음에 저한테 처음에 오셔서 처음에 배운 동작이 뭔지 기억나요? 1년 전에? 첫날 이제 스텝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거 이제 크로스 스텝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오픈 스텝도 배우고 그리고 넥스트 스텝도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배우면서 혹시 느꼈던 게 있었나요? 사실 아무래도 크로스 스텝밖에 못했으니까 이제 공 오는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하기도 좀 힘들었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빨리 오는 공은 사실 타이밍도 많이 놓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스텝 부분을 배우면서 좀 더 여유롭게 칠 수도 있고. 맞아요. 거리감을 좀 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장르를 계속 파고들고 있죠, 요즘은? 요즘에 사실 발리가 맞죠?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발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동작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발리도 지금 이 결에 대한 발리들을 지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 따라하고 계시고. 앞으로 혹시 뭐 테니스에 대한 뭐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목표요? 마스크 내리는 거 아니죠? 마스크 내리면 안 돼. 마스크 내리면 큰일 납니다. 예. 마스크 내리면 여기 밑으로는 좀 약간. 앞으로 목표? 네,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배워서 이제 대회도 좀 나가고 이제 국가부까지. 국가부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의 큰, 예, 충분히 자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마스크를 가려서까지 예, 굉장히 미인입니다. 예, 그리고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그 카톡 사진을 보니까 뭐 이제 이상한 대회를 나갔더라고요. 몸짱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대단해요. 네. 하여튼 저희 앞으로 또 우리 이 김땡땡님 네 북하부가 되는 날까지 레드몬키는 열심히 할 거고요. 네. 많은 네 관심과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